챔버형 프린터 두 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드벤처 4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 올라와 있는 게 139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크릴리티사의 썰몬 V1 프로입니다. 54만 9천 원이지만 55만 원 합시다. 55만 원. 이렇게 두 제품이 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오픈형 3D 프린터에 비하면 아주 예쁘게 박싱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열이 갇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차가운 베란다에 이럴 때는 오히려 놓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프린터이죠. ABS라고 하는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는 수축이 워낙 심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PLA 사용을 추천을 드리는 게 맞아서 PLA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는 분명히 수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챔버가 좋습니다.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또는 너무 어린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만지지 않게 보호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베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킹눈 거거든요.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 사이즈는 지금 킹눈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는 굉장히 큰 거죠. 어드벤처 4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엔더 3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220 걔보다 가로 길이가 조금 더 큰 거 정도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드벤처 4는 정말 제품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죠. 챔버형이 제품 자체가 커서 부피를 많이 공간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 일단 챔버를 쓰는 게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얘는 이 윗뚜껑이 열려요. 근데 저기 보면 두 개의 팬이 보이죠? 공기가 나가는 두 개의 팬. 그러니까 바로 팬입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없어요. 어드벤처 4 같은 경우에는 짜잔 요 뒤에 있거든요. 여기 얘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챔버형에서 나는 꼭 필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겠다 라면 사실 초이스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챔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네 둘 다 지금 TMC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어서 프린터 자체도 조용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예 박싱으로 안에를 씌워버리니까 챔버형이 오픈형보다도 훨씬 더 조용하죠. 일단 둘 다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데 썰몬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이제 사용하는 모드 터치이긴 하지만 한글은 제공되지 않고요. 어드벤처 4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4가 그래도 사용성이 좋은 거는 이제 프린팅에서 로컬 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전에 출력했던 것들 네. 미리 보기를 보고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미리 보기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익스트루더가 썰몬은 직결형입니다. 익스트루더가 직결형으로 필라멘트를 제공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드벤처 4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익스트루더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이제 해서 이제 들어가는 얘는 윗뚜껑은 안 열려요. 억지로는 열 수 있지만 그럴 순 없고 자 이렇게 돼 있는 형태. 필라멘트를 넣다 뺐다 하는 거를 얘네 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서 조정을 해서 프린터를 넣거나 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를 넣고 빼는 것도 다 이제 여기서 메뉴에서 다 조작을 하고 넣거나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초보자한테는 정확하게 얘네가 이제 메시지를 주죠. 뭘 해라, 몇 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좋은데
일단은 이 프린터는 보호된 형으로 넣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넣다 뺐다 하는 게. 저는 일단 손으로 직결형도 보고 이렇게 손으로 넣다 뺐다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저 기계를 만져가지고 하나하나 넣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한테는 좀 별로였어요.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노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노즐을 빼기 쉽게 해놨다라고는 했는데, 여기 노즐 파츠. 요 노즐 파츠가 여기 한 3-4만 원 하죠? 요렇게만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저는 이게 수리할 때 사실 노즐은 좀 소모품이라고 봐야 돼요. 오래 쓰면 노즐 막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별로였고, 그 다음에 얘가 익스트루더가 지금 보호된 형인데 테플론 튜브 안에 필라멘트가 끊긴 상태로 껴있으면 그냥 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메뉴 조작과 한글에서는 점수를 얻었는데 요 익스트루더 부분에서 점수를 깎았습니다. 직결형도 직결형인데 그냥 제가 튜브 빼고 이거 가열해서 여기로 빼버리면 돼요. 노즐도 보면 여기 히트 싱크 부분이죠. 쿨 부분. 쿨링 부분에 여기 파츠만 지금 다른 형태로 돼 있고 요 밑에 히트 블록이랑 노즐 파츠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거랑 같아서 얘는 그냥 갈아 끼우면 돼요. 필라멘트를 넣고 빼는 사용성의 부분은 이제 썰몬이죠. 이 친구가 훨씬 더 낫더라. 두 친구 다 와이파이가 돼요. 와이파이가 되고 카메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 또 어드벤처 4의 약간의 장점? 이렇게 얘네 자체 안에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칼라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USB를 꼽으면 이제 전송은 돼요. 이 두 친구 다 일단 카메라가 되는데 두 친구 다 타임랩스는 있거든요. 보면 여기 타임랩스라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켜놓고 몇 번을 출력을 했는데 사진은 항상 잘 만들어지는데 비디오는 안 만들어져요. 비디오가 그러니까 얘도 촬영은 되는데 여기서 미리 보긴 안 돼요. 얘는 이제 나중에 SD카드 이제 이거를 컴퓨터로 가서 보는 방식? 그러니까 사진도 찍히고 라이브로 하는 영상 보는 것까지 다 되는데 그 이게 타임랩스를 축축축축축 하는 거를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출력물 테스트를 했는데 다 자체 슬라이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큐라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드벤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큐라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보기가 생성이 안 돼요. 프린터에서. 그래서 이제 둘 다 자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니 자체 슬라이서를 이용을 해서 제가 출력을 테스트를 한 거죠. 큐라를 제가 만지면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얘네가 제공하는 기본 세팅 값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기 위해서 얘네 거를 자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출력을 했고요. 일단 크릴리티에서 제공을 하는 거는 이제 큐라의 이제 API를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큐라랑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큐라 걸 다 가져오지 또 가져오다 말았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플래시 포지의 슬라이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뭐냐면 모델링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슬라이싱을 하고 일단 그냥 기본값으로 슬라이싱을 한다고 치고 여기 보면은 로컬의 저장 USB나 SD카드를 가지고 가서 출력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바로 이렇게 이 컴퓨터 자체에서 지금 제가 이미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바로 뿅 갑니다. 뿅 가요. 지금 얘 지금 보이세요? 바로 들어왔어요. 바로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거는 정말 플래시4G가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크릴리티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와이파이로 옮길 수는 있는데 근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업로드 투 크릴리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가 바로 프린터로 뿅뿅뿅뿅 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한번 올리고 그럼 내가 프린터에서 클라우드에 올린 걸 가져오게 해놨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안 보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플래시 4G가 사용성에서 있어서의 와이파이로 제공해서 파일 보내는 거는 플래시 4G가 훨씬 더 편해요. 여러 대 있으면 바로 뿅뿅뿅 싸가지고 돌리면 되겠네. 이건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서 제일 이상했던 거는 모델링을 이제 얘는 방향성이 있지만 잘 뽑기 위해서 모델링을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45도?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출력을 하려고 보니까 별로야. 다시 회전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다시 0도로 세팅값이 지워져요. 내가 앞에서 넣었던 값이 사라져 버립니다. 응? 뭐지? 이런 기본적인 걸 왜 다 0으로 다시 리셋을 하지? 이 친구들의 기본 세팅값이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 세팅값이 익스트루 온도 220도, 그 다음에 플랫폼 온도 55도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챔버형의 장점은 이제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면은 챔버용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온도가 높아버리면 만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로 붙었어요. 출력 실패. 이게 지금 어드벤처4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크릴리티 것도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크릴리티 것도 하다가 중간에 끊기긴 했어요. 근데 얘는 좀 낫죠. 그래서 쿨링이 지금 보면 쿨링 자체가 썰목에 쿨링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출력 품질이. 요것도 보면은 이게 어드벤처 4, 이게 썰몬으로 뽑은 건데 일단은 두 개 다 얘네 슬라이서의 기본 세팅 값을 쓴 거예요. 물론 제가 슬라이서 세팅을 좀 더 바꾸면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친구 다. 근데 보면 지금 사실 이 챔버형이 제일 위험한 게 오히려 쿨링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다 실이 끊겼죠. 엉키고. 이게 이제 어드벤처 4. 쿨링이 잘 안 돼요. 어드벤처 4가. 그래서 온도나 요거를 다시 다 잡아야 되는 부분. 얘는 이제 썰몬. 얘도 살짝 여기가 좀 몇 개가 가닥이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어드벤처에 비하면 잘 나왔어요. 사실 이 어드벤처 4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세팅값이 쿨링이 너무 안 되는 높은 온도의 세팅값으로 돼 있다는 점이라 그 다음에 이거 회전은 진짜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회전을 왜 이렇게 해놨지? 하는 거라 반면에 이제 와이파이로 보내는 건 얘가 좋아요. 지금 크릴리티사가 큐라 거를 따라 했는데 막상 얘네가 이거는 왜 안 따라 했을까 싶은 게 우리 재봉선이라고 하잖아요. 출력할 때 끝점, 시작점이 만나는 점 이렇게 움직여서 끝점이 만나는 점 재봉선의 표시가 지금 두 슬라이서 다 안 돼요. 이제 얘가 어드벤처 4, 얘가 썰몬.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둘 다 와, 잘 나왔다. 그래, 챔버 잘 나와야지 딱 이랬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뒤집으면 다 여드름이 났습니다. 네, 재봉선이 이상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근데 요게 지금 슬라이서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요 기능을 둘 다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 바꾸는 건 나타나는데 어디가 맺히는지 뷰어가 작동이 안 되고 얘는 그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못 찾은 거인가 싶기도 한데 원래 이제 프리뷰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프리뷰에서 보여지고 내가 이쪽 저쪽 뭐 이렇게 몰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여튼 기본 세팅값으로 두 슬라이서 프로그램 파일을 좀 비교할 겸 그냥 얘네 기본 세팅값으로 다 했는데 약간의 실망이죠. 이런 것까지 좀 잘 해주면 좋은데 왜 여기는 신경을 안 썼지? 둘 다 조금씩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장점, 단점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드벤처 4의 가장 좋은 건 그 와이파이로 쓴다는 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설계 이슈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썰몬 같은 경우에는 자 배드가 위로 올라가서 배드가 이제 왔다 갔다 위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어드벤처 시리즈는 배드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배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 공간, 제품의 공간, 제품도 3D 프린터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이 구석, 여기에 지금 레일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구멍이 뚫렸다 있단 말이에요. 딱 봐도 3D 프린터 출력하면 나오는 뿌수레기들 다 여기 이제 어느 순간 들어가가지고 꺽꺽꺽꺽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여러 프린터를 봤으니까 설계상으로는 그게 좀 제일 아쉽더라고요. 상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자를 또 버리면 안 돼요. 제품을 AS를 받으면 상자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이제 플래시 포지. 완전 큰 상자. 그러니까 배송하는 입장에서 치면 엔더3를 한 다섯 대 보낼 거를 지금 이거 한 대를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챔버형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물류적으로도 너무 부피가 커요. 상자 치우고 이러면 썰몬이 귀여워 보인다는 얘가 갑자기 작아 보이죠? 티에 이 제품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검정색을 벗어났던 거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기계스러우면 사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거든요. 뭔가 쓰기 어려울 것 같고 잉크젯 프린터도 점점 사용성이 간편화된 것처럼 3D 프린터도 점점 사용화가 간편화되고 만약 이게 집에 들어오는 전자제품의 유형이다 된다면은 얘가 오히려 전자제품처럼 전자레인지 같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느껴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 이슈, 그 다음에 AB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챔버형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이제 챔버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요 저가형 두 개의 장단점이 궁금하셨더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해 드린 거에서 조금 서로 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